서로 한 점도 만나지 않는 정사각형의 최대 개수를 구해라. 한 점도 안 만나는 정사각형? 지들끼리 안 만나는 거? 무슨 말이야? 정사각형끼리 안 만나는? 네. 다 최대 개수. 다 띄워놓은 정사각형의 최대 개수가 몇 개냐? 그 네. 안에 들어가도 되고 만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접하지만 않으면 돼. 접하지만 안 된다. 와 이건 진짜 이거는 이게 완전 합하고 문제인데? 이걸 어떻게 해요? 손으로 해야죠. 열심히 해야죠. 야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? 이거. 1, 2, 3 4, 5, 6 정답? 대박! 잠깐만 비교해보자. 자, 나도 지금 해놨거든? 잠깐만 저도 몇 개냐고. 자 박경 씨 몇 개예요? 14개. 저 16개요. 네? 타일러. 타일러. 두 개? 에? 에? 무슨 정사각형의 최대 개수를 한 점도 만나지 않는. 정답 16개입니다. 정답. 도전. 제 보기엔 형 그게 최대일 것 같아요. 저는 아까 현명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이에요. 이건 선택. 그렇죠. 처음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한 선택입니다. 일단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. 제가 그냥 번호를 의미대로 순서대로 매긴 대로 같은 선택. 그거를 선택을 했군요. 네. 한 칸 떨어져서 좋아. 오케이. 근데 가운데 조그만 걸 버린 거야. 그렇죠. 오케이, 오케이. 약간 올라가서 오케이. 그거 아주 느낌 좋아요. 잘 가고 있어. 요거를 감싸고 있는 그렇지, 면적한데 하지만 다른 것과 접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. 작은 정사각형으로 오른쪽 손에 닿는 순간 큰 정사각형 틀을 버린 거예요. 네, 버렸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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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테두리 12개 맞는 것 같아. 자 마지막 하나. 많다. 정말 많네요. 정답은 16개. 정답이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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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아파고. 너무 자랑스럽다. 이거 진짜 한 시간 줄인 거야. 진짜 존경스럽네.